저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아베다 브러쉬로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샴푸할 때도 머리가 안 엉키고 좋아요. 눈이 잘안 보여서 안경도 껴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헤어밴드도 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수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 치약 짜는 기계라 해야 될까요? 엄마가 모던하우스에서 사온 건데 진짜 좋더라고요. 잠이 덜 깨서 눈을 감고 양치를 했어요. 저는 T존하고 턱 부분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아침에 라노아 약산성 클렌저로 얼굴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아하하고 바하 성분이 들어가서 각질 정리도 해주고 쫀쫀한 거품이 나와서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처럼 피지 분비가 많지 않다면은 가벼운 물 세안만 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못 담았지만 샤워까지 다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스킨케어 바르기 전에 렌즈를 먼저 껴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꾹꾹 눌러서 렌즈가 잘 착용되도록 해줍니다. 스킨케어도 라노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콧물 제형인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너무 물 같은 제형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 스킨이에요. 잘 흡수시켜주고, 멀티 기능이 있는 조금 되직한 에센스를 발라서 수분감을 더해줄 거예요. 저는 많은 스킨케어 단계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무거운 그런 에센스를 발라줘도 좋더라고요. 저렇게 눈을 꾹꾹 눌러서 마사지도 해주고, 립밤도 발라줍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로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저는 아침에 따로 수분 크림을 바르지 않고 가볍게 스킨케어 단계를 해주고 있는데, 라노아 제품이 천연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이렇게 간단히 해주니까 피부 화장이 밀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목 부분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피부 마사지도 같이 해서 조금 붓기를 빼줍니다. 전날 약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아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피부 스킨케어를 끝낸 뒤에 젖은 머리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서 머리를 말려주고 있어요. 머리를 꼼꼼히 말려주고, 다시 한번 빗으로 중간에 빗어주고, 또 말려줍니다. 저 핀은 앞머리 고정시키려고 꽂아놓은 거예요. 다 고정이 된줄 알고 뺐다가 뭔가 앞머리 고정이 다안된것 같아서 다시 핀을 꽂아줬습니다. 지금 앞머리 기르는 중이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저는 따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선크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일반 조명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라노아 썬바이 선크림은 유무기 자차가 같이 들어간 선크림이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더 높고 흡수력도 좋더라고요. 살짝의 베탁 현상이 있지만 금방 사라져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주면 저의 아침 모닝 루틴은 끝입니다.